자, 이번 시간에 다룰 사주는 현재 서울시장인 박원순 시장 사주입니다. 아, 사주가 막 인터넷에 여러 가지가 떠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사주가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뭐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판단하기에 그래도 가장 좀 근접한 사주가 아닐까 해서 이 사주를 가지고 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유튜브를 보시고 박원순 시장 사주는 이거다 하고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있다면 저에게 뭐 전화를 주시거나 혹은 그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게 정확하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다시 한번 사주를 검토를 해서 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맞다는 가정하에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주 수집이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금년에 63세이고요. 사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주는 월지 자체가 이게 상반월에 태어났어요. 상반월에 태어났는데 이 지지가 이렇게 묘미 합을 했습니다. 시간과 시지하고 합을 해서 좌우 모욕은 월지 자체로 격을 잡을 수 있다 이랬습니다. 제가 인신사회월 진술충미월은 진술충미는 월지 자체로 격을 못 잡고요. 인신사회월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 좌우 모욕은 격을 그대로 적용해서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제왕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간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상관이 미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상간월에 미시에 태어나기 때문에 묘미합으로 격이 그대로 결정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월지가 월지 상간격인데 그러면 식신과 상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같은 일간이 생해주는 것 중에 일간과 음양이 같은 것을 식신, 일간과 음양이 다른 것을 상간이라 하는데 상간은 대표적인 흉신에 해당합니다. 제가 격으로 사주를 풀이하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격이 길신이냐 흉신이냐에 따라서 용신을 채워하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길신일 경우에는 길격일 경우에는 그 격을 도와주는 격을 보호하고 유지 발전하는 쪽으로 용신이 만들어지면 그 사람 사주는 성격대로 사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격이 흉격일 경우에는 그 격을 깨고 억압하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주면 그 사주는 좋은 사주다, 즉 성격된 사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기본 틀은 큰 틀에서의 용신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자, 상관격에 그럼 격이 일단 결정이 됐어요. 격이 일단 결정이 되면 이 사주가 성격된 사주냐 파격된 사주냐를 일단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회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파격 사주는 사회적 역할을 감당을 못해요. 그냥 인생이 불행해. 운에서 좀 좋게 만들어지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서는 그 사람은 항상 궁핍하고 힘들게 힘든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관격의 성격이 되려면 첫 번째는 상관은 인성을 용신한다. 이걸 갖다가 상관 폐인이라고 합니다. 인성을 허리에 찼다 이겁니다. 즉 상관에 못된 그 흉한 것을 인성이 눌러줘서 그 흉함을 행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인성입니다. 그래서 상관격에서 우선 용신 치용하는 것은 인성을 용신 치용한다. 식신격에서는 우선 용신하는 것은 재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식신이 자기가 길신이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해주는
자기 재성을 용신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인성을 용신하는데, 이때 기껏 인성을 용신을 해놨는데 인성을 깨는 재성이 있으면은 결국은 안 좋은 쪽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재성이 없어야 됩니다. 재성이 없을 것. 자, 두 번째, 편관을 용신합니다. 이거는 재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재산하는 사주는 양인격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성격이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이건 일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세 번째는 재성을 용신한다. 자, 식신격은 길신인데 재성을 용신하고, 상관격은 흥신인데 재성을 용신하고, 같은 용신을 해도, 용신하는 이유가 다른 겁니다. 식신격의 재성을 용신하는 이유는, 식신이라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성을 용신하는 것이고, 상관격의 재성을 용신하는 것은, 상간의 흉한 기운을 빼서 재성으로 생해주기 위해서 상간격의 재성을 용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간의 힘을 뺀다. 그래서 이게 재성을 용신하는데, 여기에 역시 이때는 또 간살이 있어버리면, 간살이 있으면 제대로 상간이 재살도 못하고, 재살하기도 애매하고, 생하기도 애매하기 때문에 하나가 확실히 정리된 게 좋겠다. 그래서 관살이 없을 것입니다. 자, 예, 그 다음에 상간 합살입니다. 상간 합살. 이것은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은밀간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편관이라는 것은 항상 흉신끼리 합을 하는데, 양간일 경우는 양인과 합을 합니다. 그리고 음간일 경우는 상간과 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성격이 되겠다. 다섯 번째는 편인과 합을 한다. 자, 이 경우는 양일간의 경우입니다. 양일간의 경우는 편인과 합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편인도 흉신에 해당이 될 수도 있지만, 예, 될 수도 있고, 뭐, 길신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주 구성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찌됐든, 상간과 편인이 합하는 경우도 성격이 되겠다. 자, 여섯 번째는, 가불목 일간이 임묘진을, 자기 계절에 태어나서, 천간의 병 정화가 투가 안 되면 이게 목화 통명이라 합니다. 자, 이 경우는 상간에 특별한 용신이 없어도 거의 성격된 걸로 봐도 됩니다. 이렇게 대단히 좋은 사주 중에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경금 신금 일간이 자기 계절인 신유 수로에 태어나서 중간에 임계수가 투환되는 경우는 금백수층이 맞다. 이 경우도 성격된 사주로 판단한다. 자, 그 다음에 경신금일간이 해자축을 태어나서 이때는 조우가 시급하기 때문에 관사를 용신합니다. 이때는 상간이기 때문에, 상간이기 때문에 정간이라는 것을 용신하는 것보다는 편간을 용신하는 사주가 훨씬 좋습니다. 절대는 조 때문에 상간 정간이 된다 하더라도, 상간 정간이 된다 하더라도 아주 좋은 사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무난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이때 상간 편이 있을 때는 식상 상간 편이 있을 때는요, 정간이나 편간이 있어도 성격이에요.
상간 경감을 했어요. 상간이 정관을 정관과 맞고 있어요. 상간 경감을 했는 경우에 인성이 있을 경우에는 인성이 상간을 누르놨기 때문에 정관이 손상을 입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편관을 용신한 이유는 인성이 상간을 눌렀든 어찌됐든 사련상생의 구조로 갔다. 그렇기 때문에 편관의 힘을 빼서 인성으로 생해주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인성 상관 폐인한 경우에 정관이 있어도 성격, 편관이 있어도 성격.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여덟 가지 경우, 이 여덟 가지 경우에 하나만 해당이 돼도, 하나만 해당이 돼도 그 사주는 성격된 사주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주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사주는 정관 구조를 보니까 여기 인성이 있는데, 인성이 재성하고 편재하고 양간을 이렇게 합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주에서 상간이 자유를 얻었어요. 흉신은 자기 스스로 자유로 만돼요. 그래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정화가 있더라. 재성, 정제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정제가 등장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냐면, 자, 간사리 없이 이 재성을 용신하는 이 사주에 해당이 됩니다. 자, 간사는 지지에 있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지지에 있는 건 의미도 없고, 항상 용신은 천간에 찾아오셨어요. 천간에. 천간은 동하면서 양이고, 지지는 음하면서 정이기 때문에, 지지는 활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간에 쓰임새가 있는 것을 용신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용신은 천간에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여기에 해당이 돼서 이미 그릇이 만들어졌다.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중추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절에는 좀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재성을 용신하는데 비견급자가 와가지고 재성을 깨고 상간이 살아났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는 이분은 나름대로 좀 힘든 과정을 겪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갑 때문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지고 통변을 해보면 갑 때문에는 월진은 상간이지만 상간에서 식신이 통한데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때는 격이 식신격에 해당이 됩니다. 식신격에. 그래서 식신격에 해당이 되는데, 식신격에서는, 김문수 지사는 또 식신격이에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또 상간격이고, 그 다음에 안철수 씨는 관인상전, 정관하고 아마 정인격에 정관을 용신하는가?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런 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식신격에는 식신이 투과되어 올라왔는데, 인성이 있어가지고 식신을 깨면은 식신이 깨지는데, 이 경우는 병신합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신금이 간목을 건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식신이 고스란히 살아있고, 식신이 간우에서 딱 들어오니까, 결국은 이 재성이 식신을 지켜주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몇 살 때? 24살 때 24세에 사법 시험에 합격합니다. 사법 시험에 합격합니다. 그래서 이 식신 대운에 식신격이 되면서 사주가 완벽하게 또 성격이 되면서 이때 그 어렵다는 사법심에 합격을 하고 가게 됩니다. 자, 을 대운에는 상관격인데 상관격인데도 상관격에 을목이 들어오니까 신금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병신합이 풀리면서 신금이 결국은 을목을 날린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상관이 재성을 생하는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결국은 또 성격된 사주로 흘러가요. 자, 이때는
재성운이니까, 예, 재성운이니까 역시 좋은 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화 때, 이때도 재성운이니까 역시 좋은 운으로 흘러갑니다. 자, 6은 때 여기서 멸충을 하고 들어옵니다. 여기서 멸충을 하고 들어왔어요. 자, 멸충을 하고 들어오는 것은 을지가 멸충을 하고 들어오는데 이때는 좋지, 안 좋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도 있지만 상관은 깨져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을지 상관을 깨고 들어오는 이런 인성운도 결국은 문제 없이 된다. 그래서 이때 서울시장에 당선됐을 겁니다. 56세에, 아, 56세니까 정경에 당선됐구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당선되고, 그 다음에 유대원에는, 이게, 유대원에는 보궐시, 유대원은 이 서울시장 재선했어요. 재선 때 유대원에 재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63세에서 술대원에 들어왔습니다. 술대원. 이때도. 이때는 편간경. 이 사주는 임진일주인데, 임진일주가 개강이라고도 하죠. 개강은 여자한테만 있는 겁니다. 남자한테는 개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강은 고전에 보면 뭐라고 되어있냐면, 망한 집안에 시집가서 그 집안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개강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고전에는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망한 집안에 시집가는 것은 여자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개강은 여자한테만 적용이 된다. 특히 가장 강한 개강은 임진개강입니다. 그래서 여자 일주가 임진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제가 거의 대부분 이혼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간혹 있어요. 이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혼을 안 하려면 힘든 집안으로 시집을 가면 안 해요. 그런데 좀 괜찮은 집안에 시집 가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혼을 합니다. 자, 또 이 사주는 묘목이 이게 천을 기인해가 됩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도 가끔 감옥에 갔지만 천을 기인이 있어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감옥 생활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가끔 강연할 때 들어보면 한 번쯤 감옥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매년씩 있었으면 이런 말 안 할 건데, 잠깐 있어 보니까 그 경험도 좀 소중하더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간 좋습니다. 자, 지지에서 천간을 관여할 수 있는 조건은, 지지에서 천간을 관여할 수 있는 조건은, 지지가 삼합이나 혹은 왕지가 포함된 반합이나 혹은 방합, 이걸 형성할 때는 천간의 일에 관여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무토가 편간인데, 편간이 대원에서 들어와서 여기 지금 이 사주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자, 편간이라는 것은 일간을 공격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편간이 들어와서 이 편간이 자유로워요. 더구나 재성의 생까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안 좋은 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 지지에서 이 묘미 합을 하면서 묘목이 무토를 제사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사를 하는 운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당선 여부는, 이번에 서울시장에 당선 되겠냐 안 되겠냐의 당선 여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세 사람의 사주를 함께 놓고 안철수, 김문수, 그 다음에 박원순 세 사람의 사주를 함께 놓고 당선 여부를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인적인 갑자기 사주에 대해서 통변을 해봤습니다.